안녕하십니까. 쿠자킹 프로입니다. 자, 날이 정말 굉장히 덥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젠가가 말복이었대요. 근데 이제 오늘이 말복인가? 예, 네, 아무튼 그 말복인데, 보통 이제 말복쯤 되면 이제 조금 이제 밤에 좀 자기도 편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에 정말 밤에 좀 잠을 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뭐 한 11시가 돼도 아직도 뭐 30도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저희 집에 그 돌침대 같은 게 있는데 그 돌침대에서 이렇게 딱 자면 맨 처음에 되게 시원해요. 근데 딱 자고서 막 이렇게 뒤치다거리다 보면 벌써 또 뜨끈뜨끈해지죠. 그래서 좀 아침잠을 좀 설쳐서 이 저도 그렇고 우리 연습장 회원분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아침에 오시면 저녁대로 와도 굉장히 얼굴이 피곤한 기색이 있습니다. 잘 안 오기도 하지만 딱 오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좀 열심히 연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우리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그 구독자분들도 건강에 정말 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보름 정도만 견디면 9월이 되니까요. 9월 달 동안은 이렇게 덥진 않겠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필드에 갔었는데 필드에 갔을 때도 뭐 이렇게 그 얼음 주머니를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만 이렇게 쭈글쭈글 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챙겨 갔었는데요. 정말 더워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음 주머니로 머리에도 좀 올려놓고 이동 중에는 뭐 이렇게 카트 타고 이동 중에는 허벅지에도 올려놓으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그거 하나로 네 명이 제가 볼 때는 두 개 정도. 뭐 제일 좋은 건 1인당 하나씩 이렇게 두게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예?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4개월 정도만 지나면 또 겨울이 되니까요. 골프에 암흑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건강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슨보다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저께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키가 조금 늘씬하시고 여성분인데 키가 웬만큼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일반 평균 키보다는 크신 분입니다. 그분도 그렇고 일반적인 회원분들도 그렇고 그 레슨하는 프로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타가 먼저냐 자세가 먼저냐 뭐 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죠.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자세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장타를 좀 이렇게 연결해가는 이러한 그 스타일인데 사실 이 스타일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0분 중에 한 7분 정도는 뭐 꽤 먹히는 것 같고 뭐 3분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초보긴 초보인데 좀 중고초보 있잖아요. 중고초보. 예. 좀 오래되신 분들, 뭐 1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특히 여성 골퍼, 그리고 남자분들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둘 다 놓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자세도 별로고 거리도 잘 안 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 레슨들이 굉장히 획일화가 돼서 요즘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뭐 많은 프로들이 유튜브에도 진출하고 있고 레슨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기만의 어떠한 그 개성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자세를 먼저 잡고 거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일단 거리를 늘리고 자세를 먼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드라이버부터 가르쳐주는 분들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7번 아이언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뭐 사실은 장단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골프장에서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죠. 그 이론을 떠나서 수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추어 골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 일단은 너무 장타를 생각해서 하다 보면 일단은 남성 골퍼든 여성 골퍼든 옆구리 부상이 되게 많아요. 예? 어느 날 뭐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든가 엘보가 온다든가 뭐 옆구리에 금이 간다든가 심지어는 갈비뼈가 부러진다든가 뭐 무릎이 아프다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골프 부상은
그날은 안 아프더라고 이상하게. 예? 자고 일어나면 아파요. 괜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작은 볼들을 계속 치다 보니까 그 통증이나 어떤 충격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와가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꺼번에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자세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냥 결국에는 자세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거리도 안 나고 이런 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스윙폼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떤 스윙폼을 자기가 찍어봐도 뭐 내 거는 뭐 완벽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야 빈스윙은 프로인데 볼을 못 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90대 초반 80대 후반을 거의 한 1년 만에 1년이 좀 덜 됐죠. 1년이 덜 돼서 86을 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최고인 것 같아요. 씨 옆에서 레슨 프로가 얘기해도 이는 얘기해라 나는 내 길을 갈랜다 나는 그만큼 천재였어 뭐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자기한테 독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자세고 무슨 뭐 파워고 이런 거는 아주 유유적절하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자세에만 치중하게 되면 나중에 비거리가 안 나요. 그 비거리가 안 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몸의 근육의 그 한계를 자세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아 버리니까 내가 힘을 더 낼 수 있는데 힘을 더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골퍼들의 경우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볼을 쳐보세요. 그러면 뭐 연습장에 와가지고 한 100개를 쳐요. 100개를 그냥 뭐 한 10분? 15분? 이렇게 100개를 막 쳐요. 그 다음에 하나도 안 힘들어. 예,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 설렁설렁 치는 거예요, 볼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정말 한 10개 정도 치면 내가 정말 힘들어서 앉을 정도로 좀 해줘야 실제 필드 나가면 그것보다 살짝 덜 치게 되니까 자기의 비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우, 힘들어서 그렇게 못 쳐요. 그러면서 아니, 드라이버를 그 자리에서 100개를 쳐요. 그게 더 힘들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보들이 오면 뭐 좀 중고 초보가 오던 레슨을 받겠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1개월 정도는 그냥 천천히 치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천천히 쳐줘야 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부상 부위들 있잖아요. 엘보, 갈비, 뭐 등 이런 데들이 내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시기죠. 적응을 좀 웬만큼 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제 웬만큼 적응했고, 뭐, 스윙도 그럭저럭 괜찮다. 완벽한 스윙은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비거리를 늘리는 그 노하우와 그런 걸 통해서 레슨을 하긴 하는데 조금 오래된 분들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둘 중에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비거리를 너무 잡으려고 그러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너무 자세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내가 비거리가 너무 안 난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일단 비거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비거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스윙이 좀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 그냥 자기 멋대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 몸에 맞게 최적화된 거죠. 나의 자신의 관점에 봤을 땐 최적화된 거고 우리가 봤을 때도 아 그거는 최적화된 거야 그 스윙이 뭐 남들처럼 멋있게 탁 피니쉬를 하고 무슨 백스윙을 탁 무슨 뭐 멋있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최적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잘못된 거를 교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윙폼이라는 게 너무 뭐 이렇게 어떤 프로들을 내가 아, 이 프로를 좋아해 이 프로의 스윙을 좋아해서 그 프로들을 쫓아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처음부터까지 쫓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있잖아요. 얼마 전 몇 년 전 한 몇 년 됐어요? 한 거의 10년 됐나? 타이거 우즈가 그 나이키 그 CF에 나와가지고 슬로우 비디오로 드라이버를 탁 멋있게 해가지고 딱 쳐서 사람들이 이 스윙은 진짜 죽인다 해가지고 그 스윙을 따로 자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매번 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거 우즈가 그 스윙을 할 때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타이거 우즈가 그 스윙을 할 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페어웨이 안착률이 50%를 겨우 넘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스윙이 타이거 우즈한테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먼저 그 생각을 할 때, 특히 그 아마추어 골퍼들이 생각을 할 때 그 스윙이라는 게 너무 예쁜 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독학을 한다 이거예요. 독학을 하시면 그 일단은 말이죠, 그 비거리를 좀 늘리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비거리가 웬만큼 늘어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스윙을 좀 가다듬는 그런 방법으로 가셔야 나중에 뭐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비거리가 안 늘어서 고생 있는 대로 하고, 그 비거리를 늘리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스윙이 또 다 깨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스윙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중스러운 그런 것들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시되, 나의 지금 포지션이 뭐냐, 나는 비거리를 원하고 있냐, 나는 스윙을 원하고 있냐,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연습장 한번 가세요. 가셔서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받으세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를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고, 뭐 제가 하는 얘기는 레슨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스윙을 점검을 받으셔서 좀 더 효과적으로 골프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슨을 안 하고 얘기만 했는데요, 앞으로 쭉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김현우 프로, 그 다음에 강성민 프로, 그 다음에 저기 진대근 프로님, 그 다음에 뭐 허지우 프로, 김원호 프로님을 좀 모시고 제가 레슨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김부로였습니다.